일어나세요. 내려오세요, 이제. 내려오세요. 네. 알았어요. 굉장히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방금 굉장히 따뜻한 입김이 머리 위로 지나갔는데요. 우리 아름이 방금 굉장히 용맹했죠? 이런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어나보자. 우와, 자, 발바닥도 한번 만져보고요. 내려와요, 이제. 네. 자, 방금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죠? 네, 키를 한번 볼까요? 옆에 봤었을 때 혹시 키재기 한번 보셨을까요? 굉장히 컸어요. 2m가 넘었을 겁니다. 그래서 한번 볼게요. 뭐가 자꾸 맛있는 게 보일 때 안 나오지? 한번 살펴보고 할게. 어이구, 떨어졌어요. 자, 역시나 우리 아름이가 와 있습니다. 간식을 조금 챙겨주면서 줘보도록 할게요. 자, 아름이 많이 먹었는데 계속 들어가요. 원래 추석에는 명절엔 다 살이 찌는 계절이죠. 자, 우리 아름이가 이렇게 왔습니다. 뒤에 있는 친구는 자동으로 우리겠죠. 먼저 외형을 한번 살펴볼게요.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름이의 특징.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? 자, 제가 방금 전에 일어났을 때 자, 지금 보시면은 아름이 귀가 어떻게 되죠? 뒤로 젖히죠? 동그란 얼굴이 됩니다. 지금 아름이가 귀가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는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 말인 즉슨 여기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.